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경찰이 끝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형사 입건 이후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다음 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10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출국 금지까지 됐었습니다. 또 지난달 6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모발 등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도 받았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사실 긴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권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수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간이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마약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0일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권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씨 역시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데다 아직 확실한 물증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